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약이 지금 갑작스럽게 움직이면서 셀트리온 그룹이 전체적으로 갑작스럽게 움직이면서 제약이 10%까지 한번 찍었죠. 자, 이제 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지금 이제 9월 23일이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초대형 호재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7,300억짜리 돈이 바로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소식까지 나왔죠. 자, 코로나 솔루션 기업이고 경쟁력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미국 우선 구매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셀트리온 앞에서는 그런 거다 무용지물이었죠. 가격과 경쟁력, 가격 경쟁력, 그리고 품질 경쟁력, 그리고 영업력 이런 부분이 그냥 뭐 엄청나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키로나 EMA 승인이 나면은 어떻게 흘러갈지 대강 답이 나오죠. 대강 답이 나옵니다. 뚝심을 가지고 되는 쪽이면 그냥 되는 쪽으로 계속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다. 어차피 되는 거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지금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죠. 항원 진단 키트, 신속 진단 키트를 이용하고 항체 치료제를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백신 많이 맞고, 그게 전략입니다. 그게 위드 코로나 전략.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어떻게 이제 완전히 없앤다, 그런 부분은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죠. 자,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알면서도 속을 했죠. 저희 라이브에서 알면서도 속을 때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예를 막 들어드리면서 이해를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HIV 상황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코롱플라스티 골파기 한번 크게 일어나면 그다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 경험치를 다 공유를 했었죠.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셀트리온이 지금은 알면서도 속을 때죠. 지금 얘는 돈의 힘으로 돈 가지고 공매도들이 장난을 좀칠수 있겠지만 이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작용을 할 때죠. 지금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작용을 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계속 흔들어야 될 겁니다. 계속 흔들면서 흔들어야지 또 개인들이 물량이 잘 튀어나오겠죠.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올려야 되니까. 셀트리온의 기업가치는 아주 급변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가는 제 가치 찾아서 가야 되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난 거죠. 오전에 또 셀트리온은 어차피 올라가면 신한하고 이베스트 이런 공매도들이 눈을 못 가. 그런 식으로 이제 페이크를 썼죠. 엄청난 호재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역시나 신약 또 누르니까 또못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렇지 하면서도 그냥 속으면 된다 그랬죠. 어차피 얘는 올라갈 거니까. 그게 그대로 나오고 있죠. 안 가는 게더 이상합니다. 안 가는 게이 말이 안 되죠. 안 가는 게 7천억 이상의 계약이 터졌는데 안 가는 게더 이상합니다. 안 가는 게. 근데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는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지금 보면은 기관이 코스피 쪽에 2,500원 매도하고 있지만 외인이 다 가져가죠. 코스닥도 기관이 100원 매도하지만 외인이 다 가져가죠. 수급적인 측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인데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아주 어둡습니다.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아주 어둡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해서 외국인들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물량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코스피 올라간 게157, 내린 게 736, 코스닥이 오른 게280, 내린 게1096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5분의 1 정도가 다 내리고 있죠. 5분의 1 정도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하락 중이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아주 어둡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수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내렸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죠. 지금 중국 증시는 지금 헝다 우리 완화의 상승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나간 과거의 얽매여서 헝다 그룹 불안하다며 그거 가지고 지금 누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다 지나간 상황이죠. 지나간 상황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지수를 크게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눌러대고 있는데 이런 지금 상황은 매수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업이든. 매수 기회를 주고 있구나. 요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뭐 문제가 있나? 헝다그룹 뭐 어쩌고 하더니 아 이제 진짜 큰일 났나 보다. 그렇지 않죠. 헝다그룹이 저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왜 큰일 납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유럽하고도 하루 정도는 야 헝다그룹 저렇게 됐대.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찍어 눌렀죠. 그러고 다시 다 회복했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크게 눌러지고 있고. 휴마시스는 아주 강하죠. 뭐 23%에서 단단하죠, 지금. 얘는 시총이 이제 좀 작다 보니까 이런 이 규모가 아주 크죠. 계약 규모가 아주 큰데 시총이 작다 보니까 올라가는 폭이 좀 남다르죠. 23%. 자, 지금 셀트리온 그룹은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전체 매출 대비해서는 이제 반응하는 게 휴마시스보다 세게 반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 시총의 크기 이 부분이다. 시총에 비해서 매출액 규모 이런 부분에 비례해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강한데 얘는 지금 정식 허가를 받았죠. 정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얘가 모멘텀으로는 일단은 가장 좋다고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거기다 위치도 지금 제일 낮았죠. 최근에 많이 골팠고 그리고 튀어 나갔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골이 많이 파져 있죠. 골이 많이 파져 있는 상태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그러죠. 이뭐 세상 이치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계속 흔들겠지만 흔드는 거는 그냥 흔드는 거일 뿐입니다. 흔드는 건 흔드는 거일 뿐이고 이렇게 흔드는 부분에 같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같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선상에 딱서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올라가면 내려오지. 올라가면 내려오겠지.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이 될수 있겠지만 내리려면 내려봐라 하면 되죠.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정도에서 매도하려고 산거 아니거든.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아주 제대로 기업의 가치가 바뀔 만한 이 호재가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줄줄이. 연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실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EMA 승인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물량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며칠 만에 그냥 동날 겁니다. 미국에서 뭐 추가 구매를 리젠으로 140만 주씩 하는 것 하던데, 한 나라에서만. 지금 뭐 셀트리온, 지금 뭐한 200만 도주, 150만 도주 있다 그러면, 그거 유럽에서 좀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 중동 부분하고 남미, 아시아, 여기에서 줄줄이 이제 승인 나겠죠. 그리고 FDA 쪽에도 올해 안에 이제 승인이 나게 될 겁니다. FDA 승인 신청하면 한달 걸리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거의 다 검증도 다돼 있죠.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 신속진단키트도 미국 우선 공급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뚫어버리고 규모 1위로 계약을 따냈죠. 그런 것처럼 FDA 쪽에서도 이제 승인 나겠죠. 이제 신청하면 승인 바로 날 겁니다. 신청을 이제 언제 하느냐가 관건인데 10월달 정도 되면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승인이 난다. 그러면 신청하면 승인이 났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거?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릴리하고 리제네론보다 가격은 더 싼데 품질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큰 차이가 없죠.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 수준의 델타에 대한 그런 수준이 세계 두 번째 정도 되죠. 자,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막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고 이 그런 부분들은 이 셀트리온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직결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료제죠. 항체 치료제.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계속 열심히 쓸어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EMA 승인하고 FDA 승인 나게 되면은 유럽에서 그냥 한번 쓱 가져가고 미국에서 한번 쓱 가져가면 없습니다, 이거. 셀트리온에서 만든 모든 그동안 열심히 만든 거 허탈하게 그냥 한 며칠 만에 다 팔려 나가 버리겠죠. 뻔합니다. 어떻게 돌아갈지 눈에 보이죠, 그게.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얘는 이제 올라가는 거는 아주 당연한 수순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근데 흔들면서 올라가는 거죠. 꽃이 항상 흔들면서 튀어, 흔들면서 피죠. 흔들흔들 하면서 피죠. 흔들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야지 물량들이 잘 나오죠. 개인들 물량이. 마음 편안하게 그냥 쭉쭉 올라가죠. 그러지 않습니다. 흔들면서 내려간다. 겁주고 올린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겁을 줘야지 이제 물량이 자꾸 나오겠죠. 자,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셀트리온은 이제 제대로 꽃을 피우는 그런 스타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고림이 많이 파졌죠. 고림이 많이 심하게 파지면서 올라가는 에너지는 아주 엄청나다 그랬죠, 제가.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 5일선, 5일선의 밑에 딱 터치해주고 위로 바로 쏴버리죠. 자, 지금은 상승폭이 제일 적긴 하지만 또 모릅니다. 언제 또 바뀔지, 상승폭이 언제 바뀔지. 자, 셀트리온 아주 강하죠. 5% 정도. 자, 지금 오전에 좀 흔드는 모습 보였지만 절대로 저런 돈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거에 현혹될 만한 위치가 절대 아니다. 그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강한 뚝심이 필요합니다. 뚝심. 1차 목적지는 화성이죠. 화성. 화성 136.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것만. 지금은 아주 통을 크게 가지고 포부를 크게 가져도 되는 상황이다. 셀트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